안녕하십니까. 내 모든 상식 이내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질병과 건강에 관련된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에 야, 그 아이 참 활발하구나 이런 말을 하시거나 들으신 적도 있죠. 또 야, 그 아이 참 얌전하다 이런 말을 하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데 좀 주의해야 됩니다. 활발한 행동이다 그러면 그것이 과잉 행동 장애일 수도 있고요, 얌전한 아이다 그러면 아동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흡연을 하는 사람, 과거에 흡연하는 사람은 기호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흡연하는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 옆을 지나가면 마치 그 흡연하는 사람이 전염병이라도 옮길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눈으로 보면서 지나가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개념은 시간이나 장소, 사회에 따라서 개념이 다르게 변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이 질병이나 건강 개념은 의료인이 의료적으로 이 개념을 결정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질병이나 건강은 의료인들이 의료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질병과 건강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질병과 건강의 개념이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설명할 중요한 내용을 보면 질병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 하고 건강에 대한 관점은 또 어떤 게 있느냐,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 행동에 질병화가 과연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그러면 대체로 나는 병이 없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건강하다 라는 것은 질병이 없다 라고 사용되는 그러한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가장 중요한 상식은 모든 인간 행동에 질병합니다. 오늘날은 모든 인간 행동을 질병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접근하는 그러한 어떤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러한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했던 자료는 영국 사람입니다.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이 쓴 모던 소셜러지라고 해서 현대 사회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가진 책은 원서지만 서점에 이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중에 간단간단하게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병에 대한 관점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질병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세 이전에는 이 질병은 개인의 어떤 특이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전적으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 이렇게 봤습니다. 한마디로 질병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진 운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과거에 신의 뜻에 거역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든가, 안 그러면 전생에 그 사람이 많은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고통은 한 사람이 감내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질병에 대한 이런 관점은 이 중세 이전에 일반적이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은 범죄다 라는 관점입니다. 이 질병은 범죄다 라는 관점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어떤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면 이 댓글들을 보면 그 사람은 죽일 놈이고 제발 가둬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질병을 범죄로 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일반인과 격리를 시키거나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지 않아도 죽여도 되는 이런 어떤 존재로 질병을 이해합니다. 전형적으로 북한에서 전염병에 걸린 자는 인민의 적이다.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죽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질병은 범죄다 라는 어떤 관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병을 범죄로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러한 경향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서양에서는 중세가 무너지면서 민족주의 국가가 등장을 해요. 민족주의 국가라는 것은 한 민족을 단위로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 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러한 절대 왕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주의 국가들은 민족의 어떤 영광을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든지 전쟁을 벌이든지 식민화시키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질병은 곧 국력을 약화시키는 거고 질병이 없는 나라는 국력이 강한 나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곧 국력을 약화시키는 국가의 적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근대 국가는 이 질병을 범죄로 보기도 했지만 국가의 어떤 힘을 강화시키는 혹은 약화시키는 그런 걸로 보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 질병에 대해서 관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이후로 질병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운명이 아니라 그 사회의 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질병을 범죄시하는 이러한 절대주의 민족국가 시기를 지나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질병은 범죄다 라는 것이 어떤 경향으로 나타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는 과거의 절대주의 국가와 달리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거나 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를 시키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세력 확장이나 권력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질병으로 취급을 하고 처벌을 하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세력 확장이나 권력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시키는 형태로 이 질병이나 질병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세력을 유지시키고 권력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하면 질병이고 그래서 그 질병을 범죄시함으로써 처벌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의 권력을 세력을 확장시키고 권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질병이라는 것은 여전히 범죄다라는 관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건강이라는 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건강의 기준은 질병이 없는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질병이 없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냐 이럴 생각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건강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슈퍼마켓만큼 많은 것이 병원입니다. 또 이 어떤 도시에 굉장히 큰 어떤 번화가 쇼핑몰하고 거의 같은 수로 있는 게 대형 병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30대 이상이 되면 어떠한 경우더라도 조금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이빨에 대한 어떤 통증일 수도 있고 무좀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습진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더 심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질병을 조그만 크고 작은 질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는 거다 라고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건강을 질병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능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거다. 이렇게 해서 기능적 측면에서 보는 건강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수가 이 독감에 걸렸어요. 그런데 독감에 걸렸지만 그 사람이 강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질병이 있어도 건강한 그러한 축에 속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집단에서 부정부패나 범죄가 있지만 그 집단이 수행하는 기능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럴 때는 그 집단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전에는 질병이 없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라고 봤지만 새로운 개념에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관점도 언뜻 보면 되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관점을 오늘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강이라는 건 어떤 건가 라고 하면 아까 전에 그 교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교수가 독감에 걸렸지만 강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가 흑인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백인으로부터 계속 차별을 받는다. 차별을 받는 상황이거나 혹은 그 교수가 여자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건강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또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 그런 사람은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야 건강한 삶을 사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교육을 못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주변에 끊임없이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에 산다든가 혹은 주변에 분진이 계속 일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을 야 저 사람 참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 때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건강하다 그 개인이나 사회가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하다 라고 했을 때 건강은 바로 삶의 질과 관련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를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간 모든 행동의 질병화라는 겁니다. 이 인간 모든 행동의 질병화에 대해서 제가 참고했던 그 서적의 원문에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의사나 약사에 의해서 이 인간의 행동 전체로 질병이 확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의료에 대한 신체에 대한 공포가 조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의사나 약사는 경제적 이익을 증폭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주체성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의사나 약사가 하는 그러한 말에 의해서 조종되는 좀비가 되어 간다 라고 보는 게 이 인간 모든 행동의 질병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여성의 출산입니다. 자, 여성의 출산이라는 것은 과거에는요 오로지 여성의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산에 대한 결정권과 이런 의사결정권은 여성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권한도 여성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출산을 하게 될 때는 여성 중에서 출산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산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출산이 이루어지고 남자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이 이제 질병화됨으로써 남자 의사의 어떤 조언이 없이는 여성이 스스로의 권한에 해당하는 그러한 출산조차도 이제는 여성은 남성 의사들의 어떤 지시에 종속되는 객체로 전락해 가는 그런 게 바로 출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산은 원래 신체의 주인인 어떤 여성의 임산부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고 출산에 대한 공포감을 이렇게 강화시킴으로써 이 의사나 약사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이 출산과 관계된 수많은 어떤 수요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과거에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완전한 주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해서 지금은
의사나 약사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 완전한 객체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 지금 출산에 대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활동성 있는 아이에 대해서 이 과잉 행동 장애라고 진단을 내린 다음에 엄청난 정신과에 관계된 약을 이렇게 투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결과 오히려 부작용은 증가하고 그 결과 이 부모의 어떤 주체적 결정권은 사라지고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고유한 결정권마저도 이 의사나 약사가 박탈해 가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이 활동성 있는 아이에 대한 연구 결과였고 마지막으로 세균에 대한 그러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건데 여러분들이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지구에 와서 지구인들을 공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멸종하게 되는데 지구에 지구인들은 면역이 돼 있는 그 간단한 감기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다 멸종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인간은 여러 종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됨으로써 어릴 때부터 그 결과 몸의 적응력을 높이고 그래서 웬만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도 적응력을 높여서 이 지구에 존재해온 그러한 존재물인데 오늘날은 그 세균을 엄청나게 위험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존재로 인식을 시키고 그 결과 모든 부모들이 자식으로부터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외시켜서 무균 상태로 키우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그러한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무균 또 세균을 없애는 것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창출이 되는 이러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세균에 대한 공포 조장이고 인간 모든 행동의 질병화의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인간 모든 행동의 질병화가 얼마나 인간을 이 주체적인 인간에서 객체로서의 인간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좀비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에 누가 방문을 해서 잠시 끊겼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나 약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병화는 인간 모든 행동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정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질병화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 권력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행동도 질병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질병화 역시 인간 모든 행동에 질병화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1910년대의 여성 참정권 운동입니다. 서양에서 이 여성들이 남성과 비슷하게 참정권을 가지게 된 시기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우리는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할 때 누구나 선거권을 동등하게 갖는 형태로 이렇게 헌법에 규정했는데요. 서양에서는 우리보다 한 20년 일찍 1929년 대공황을 전후해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비슷한 거의 동등한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 참정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가 1910년대거든요. 이 당시에 영국하고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때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할 때 전미 의사협회가 모여서 정신병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전미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미 의사협회, 전미 회계사협회, 전미 변호사협회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왜 이런 게 많은가 하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방 전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주하고 상관없이 연방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이렇게 때때로 마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미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전미 의사협회라는 것은 미국 전체적으로 유능하다는 의사가 다 모여있는 그런 단체겠죠.
그런데 이 단체에서 정신병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바로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는 그 행위가 바로 정신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정신병으로 이걸 정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바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질병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알려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1954년부터 58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1954년부터 58년 사이에 이 정신병자가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정신병 환자들이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어떤 데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정치가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다른 쪽에 전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평소에 지원하던 그 병원에 대한 지원비가 감소를 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정신병원에서는 수용시설에 대해서 임대하거나 이렇게 할 그러한 여력이 없어졌고, 그 결과 이때까지는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사회에 엄청나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병이 정신병이기 때문에 가둬놔야 돼, 격리시켜야 돼, 이렇게 평가했던 환자들을 야 이 정도면 이제 그 격리 안 시켜도 돼 라는 어떤 기준을 바꿈으로써, 그래서 이 정신병원에 격리되거나 혹은 정신병이라고 진단받는 수가 급격히 감소를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1954년부터 58년 사이에 미국에서 정신병 환자가 감소한 사례를 보면 이 질병의 기준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미국에서 납 문제가 1960년대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납은 역시 의사협회가 모여서 납은 인체에 굉장히 괜찮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정치적인 어떤 여건 하에서 이 납에 대한 어떤 질병 수준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정치 권력이 얼마나 질병이라는 개념을 좌우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사례에서도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사례를 좀 정확하게 알려면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이 sick role이라는 이러한 그러니까 환자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아프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아팠을 때 어떤 행동은 있잖아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인 것 같아도 연구를 해본 결과 아플 때 나오는 행동은 거의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그 사회에서 학습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플 때는 어떤 행동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아픈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약하게 줄이고, 이런 어떤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환자가 됐을 때 그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되지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치 세력을 얻거나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이 박근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왠갓 어떤 소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구설 청와대에서 몇 번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 무속신앙에서 비일 수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뭐 재단을 차렸다든가, 그 다음에 무당을 몇 번 불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의 행동이 질병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그러한 정신병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행동을 은연중에 요구하게 됩니다. 정신병자는 이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없지, 그렇다면 공직에서 물러나야지, 이러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질병을 범죄화 시켜서 그 사람을 처벌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부정적인 의식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 박근혜가 그 정신병이라는 어떤 관념 속에서 이 탄핵당해서 대통령직에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정신병자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그 사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탄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질병과 또 건강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상식이 아니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